뭐야?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 하면요. 대학교 시위 제가 치고 왔잖아요. 근데 발표가 났다고 해가지고 집 호딱 와가지고 결과가 오늘 나오니까 제가 오늘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온다고 떨리기는 하네요. 전국대 실용무용 이렇게 치면은 이게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 줄게요.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수강생 모집 원서 접수 이거를 눌러서 제 비밀번호 이메일 이런 거 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원서 접수 지원자 이렇게 있고 그 옆에 합격자 조회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좋아요. 여기 원서 접수 지원자 있고 합격자 조회 지원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뜨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전국대학교 좀 가고 싶었던 학교 붙었으면 좋겠어요. 눌러볼게요. 변경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래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나? 뭐야? 뭐야? 이거 뜨면은 붙은 거 아닌가? 합격 통지서 출력? 서민준님 통지서 출력이라는데요? 붙은 이거 눌러볼게요. 오! 합격인데? 어. 합격 통지서 합격! 서민주 생일월일 실용무용 전공 상기장 2025년 동국대학교 실용무용 전공 과정에 합격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자랑 빨리 해야 된다고. 어떡해. 저 대학교 하나 붙었어요. 저 대학 갈수 있어요. 대학 갈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그 전날까지 제가 엄청 열심히 막 연습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검사받고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동국대 교수님 분들 감사합니다. 나는 능히 할수 있다. 능히 할수 있다. 일단 저는 자랑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왜 카메라를 켰냐 하면요. 제가 따끈따끈한 정보를, 실기서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실기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실기가 9월 21일이었어요. 근데 9월 21일에 서울로 그럼 가야 되는 건데, 입실이 9시부터인 거예요. 9시까지 가야 돼, 솔직히. 막 시작은 10시인데, 9시부터 입실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준비 이리저리 또 해야 되니까, 솔직히 9시까지는 가야 되긴 해요. 근데, 창원에서 9시까지 가려면은, 좀,
뭔가 시간대가 다안 맞는 거예요, 버스 시간대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 전날 가야겠다 해서 제가 세영이 언니 집에서 자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영이 언니 집에서 한 2박 3일 정도 자기로 해가지고 언니한테 미리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언니도 알겠다 해가지고 제가 세영이 언니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9월 20일에 언니 집을 가기로 했는데, 9월 20일에 는 학교를 안 가고 오전부터 가가지고 한 8시 반 정도까지 연습을 하다가 피드백 받고 뭐옷 입어보고 뭐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머리도 묶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준비를 다 마치고 한 8시까지 연습하다가 8시 반에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다 싸고 그러고 출발을 제가 김해에서 인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언니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꽤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창원에서 서울까지 출발하는 것보다 인천에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낫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언니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이제 김해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창원엔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태워달라 하고, 엄마 내려가지고, 뭐 엄마랑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빠빠이 하고 케이를 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런닝맨도 보고 아이들만 뭐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2시간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도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앉았거든요. 도착하니까 한 2시 반 정도인데 언니 집까지 또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 인천 터미널에서 언니 집까지 택시 타고 20분이어서 이렇게 언니 만나고 이렇게 하고 언니 집에 도착한 게 3시였어요. 그리고 짐 풀고 막 이렇게 언니랑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3시 반이어가지고 언니 저 자야 돼요. 언니 네. 저 5시 반에 일어나요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제 머리 말릴 때 언니는 또 자야 되니까 자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머리도 말리고 화장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딱 일어났는데 살짝 저를 화장 다한 모습을 언니가 살짝 본 저의 모습이 어? 민주 이쁘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주원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 반, 2시간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잘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막 자지는 않았고 약간 막 깊게 자는 거 그냥 졸았어요. 막 이렇게 졸고 옆에 사람한테 부딪힐 뻔하고 그렇게 이렇게 막 기댈 뻔하고 그랬는데 살짝 눈을 떠보니까 서울역인 거예요. 그럼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잖아. 딱 눈을 떴는데 너무 비몽사몽으로 일어나가지고 서울역에 봤는데 내가 여기서 내려야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3초 고민하다가 아, 나 여기서 내린다 이렇게 하고 막 챙기고 그러고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못 내릴 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이거는 진짜 피곤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역에서 이제 충무로역 동대 입구 뭐 그걸로 가야 돼서 그걸로 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내려서 딱 보니까 동국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국대로 가는데 오르막길인 거예요. 동국대가 그래가지고 아 힘들다 이러고 올라오고 그때 날씨도 엄청 습했단 말이에요. 비가 살짝 올랑말랑하는 좀 그런 날씨여서 너무 습했어. 그래서 막 우산 쓰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 나잘 찾아왔다 해서 딱 보니까 한 9시 10분인 거죠. 그래도 엄청 시간 진짜 잘 맞춰서 왔구나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막 머리도 묶고 옷도 갈아입고 장갑도 끼고 이렇게 하고 몸좀 풀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나니까 10시인 거예요. 그 이제 연습을 좀 하다가 기역, 니은, 디귿 2순위여가지고 제가 시옷이어서 그래도 꽤 빨리 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2시간 대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기도 한데 이제 피곤한데 또막좀 시끄러웠어요. 연습하는 그게 좀 시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대기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냥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B앱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저잖아요. 근데 딱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대기해야 된다. 여기 이제 또 앉는 칸이 있더라고요.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고 거기서 저희 이름 불러주시는 분이 막 긴장감 풀어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말도 많이 걸어두셨고 저는 그냥 엄청 재밌게 그냥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끝날 생각에 막 싱글벙글해 있었던 것 같고 면접장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이제 하우스 힙합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었고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남자분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잘했으면 좋겠다. 엄청 제가 밝게 웃으면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엄청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면접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딱 포즈를 잡았죠. 저의 딱 눈빛으로 압도하는 그딱그 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했죠. 눈빛으로 압도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교수님이 간절하냐, 일지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지망입니다. 간절해요. 이렇게 했는데 잘 준비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부정적인 말은 아니니까 뭔가 느낌이 좋다. 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연습한 만큼 또 하고 그래서 잘한 것 같아가지고 엄청 해맑게 나오고 그리고 면접 다 끝나고 실기도 다 끝나고 이제 가도 된다 이러셔가지고 막 이제 머리 이제 풀고 이렇게 막 바짝 올려가지고 완전 눈도 막 이렇게 찢어 이렇게 되고 그때는 약간 댄서고 이제 정상인으로 이제 원래 성인주로 돌아가려고 머리카락도 풀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세영이 언니 온다고 해가지고 세영이 언니랑 만나서 해방촌에 갔어요. 해방촌 가서 막 밥도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남산도 가고 해가지고 실기는 엄청 긍정적으로 잘본것 같고 저의 실기썰은 어쨌든 별건 없지만 한번 찍어 보았고요. 그래도 첫 실기였단 말이에요. 제가 제 작품으로 이렇게 실기로 다른 사람에게, 저희 학원 분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게 처음이어서 엄청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다른 학교 실기 보러 갈 때도 그거를 그래도 이제 쌓인 거잖아요. 제 경험에 쌓인 거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잘 해나갈 수 있고, 더 발전해서 실기 말고 더 넓혀가면서 실기 말고 공연 막 이런 것들도 서면 잘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꼈고 다음 실기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첫 실기였고요. 다음에 갈 때는 이제 10월달이 두 번째 실기가 있는데 그때도 또 재밌는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수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재미난 주제로 브이로그를 틀고 올게요. 안녕. 뿅.